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종류의 그 역사책들이 있는데 이런 역사책들을 읽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쟁과 또 살육과 또 여러 가지 환란과 이와 같은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역사만 보더라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이죠. 구약 성경만 읽어보더라도 이 전쟁의 소리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는 이와 같은 일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그 사건들은 자연 발생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와 같은 것에 의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 백성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의 결과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 곧 모든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본문에 언급된 이 인이 나오는데 몇 가지 인이 나옵니까? 이 6장에 보면은 여섯 가지 인이 나옵니다. 여섯 번의 인이 나옵니다. 이 여섯 번의 인이 나오는데 이 여섯 번의 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이와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전 세계적인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게 되면은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에게 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죠. 요한은 어린 양이 일곱인 중의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고 또 우레소리 같이 들리는 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7년대 환란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7년대 환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또 그 7년대 환란을 우리와 연관시켜 볼 때에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만만 감사, 무한 감사를 드려야 할 이와 같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요한이 보니까 흰머리 있는데 거기에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활을 가진 자가 흰 말을 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흰말 탄 자는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평화를 가장해서 나타난 적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이 세상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바로 나타난 이 흰말 탄 자가 그 인물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이 거짓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해서 모방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로 15절 말씀대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 사탄과 같이 그는 이제 이스라엘과 대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방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미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미혹에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조약의 체결은 온 세상을 미혹으로 사로잡기 위한 하나의 미끼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지도자로서 인류가 기다려온 그런 인물로서 오직 그만이 이제 지금까지 어떤 지도자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중동 평화를 해결하는 이와 같은 일을 거침없이 해낼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7년 평화조약이 체결되게 되면은 그 평화조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들어서는 것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평화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슬람권 사람들이 그냥 그 성전이 쓰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그것과 동시에 분명하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는 그 전에 휴거가 되지요. 교회가 휴거되는 것은 지금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이라도, 언제라도 휴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없어야 되기 때문에. 7년간의 언약은 이 외교 분야에 있어서 그는 위대한 승리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해냈기 때문에 중동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평화조약은 그 인물에게 최고의 지위를 부여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 최고의 지위는 사탄적인 미혹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이와 같은 매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한반도 평화, 우리나라의 평화의 물결이 지난번에 한번 연습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진짜 평화가 올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때의 세계의 기자들이 몰렸죠. 엄청난 기자들이 거기에 셧다를 들고 왔습니다. 그 카메라 셧다에 의해서 그 모든 장면이 세계적으로 다 방영이 됐다고 합니다. 이 아시아의 평화만 보더라도 그렇게 엄청난 기자들이 몰리는데 이 중동 평화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모든 전 세계 인구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정말 이 지구상에 평화가 왔다 하는 안도의 한숨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활은 전쟁을 암시하지만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화살이 없습니다. 활은 전쟁 때에 원거리 적군을 죽이기 위한 무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화살이 없습니다. 뭐예요? 바로 거짓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비록 화살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평화를 위장해서 그가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지만 미혹하지만 그러나 그는 언젠가 분명하게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1260일이 되면은 그 거짓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1003년 반이 다 된 때, 그때에 분명하게 그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색을 드러내기 전에는 그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는 거의 절대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무엇이든지 다 신뢰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군사적인 정복자로서의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의 문맥을 볼 때에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을 장악하는 전쟁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마음을 정복하는 이와 같은 뜻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면은 대환란 후반부,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한 그 적그리스도는 모든 신들을 위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로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사, 뭐를 보냈다고요? 미혹의 영을.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요, 그때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역사를 따르게 됩니다. 왜 사단의 역사를 따를까요? 그가 사단에게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사단에게 능력을 받은 적그리스도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능력과 표적과 기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부터 그가 그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이와 같은 기적들을 보고 이제 속게 되고, 하나님은 실제로 미혹하는 영을 그들에게 역사하게 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이면 계속해서
이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청년한테 그랬습니다. 전도지 나눠주고 욕 얻어먹었어? 기뻐해야 되겠네. 왜 기뻐해야 될까요? 나를 인해서 너희에게 욕하고 핍박하는 자, 그들이 있으면 너희가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이 그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이때는 언제입니까? 7년대 환란, 그러니까 은혜시대가 끝나고 다니엘의 70이래가 시작된 때예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역사하게 하셔서 믿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가서 7년대 환란 그때 가서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해서 이제 역사를 할 텐데, 그때 가서 그가 자기 이름으로 오게 될 텐데, 자기를 들어서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기를 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될 때에 그가 오면은 그를 분명히 그를 영접할 것이다. 이거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예배를 자기에게 드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에 아무런 반응 없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100%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겠죠. 저는 그것도 생각해 봅니다. 과연 유대인들은 거반다 반대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래도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와 같은 사람들 반대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여기 12절 말씀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펴놓으셨죠? 1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불의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입니까?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은, 배척한 사람들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은혜시대의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휴거당한 후에, 교회가 휴거되고 난 후에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믿음으로 그 복음에 화합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그리고 거절하고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이와 전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7년 대환란 기간이 되면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수많은 비유들 중에 한 비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가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 큰 잔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큰 잔치라고 생각하면, 큰 잔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큰 잔치가 무엇일까? 큰 잔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앞으로 이제 이 7년 대 환란이 끝나게 되면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그 왕국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사람들을 청해라. 그런데 종들이 나가서 청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에요? 나는 밭을 샀는데 좀 급히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잔치에 갈 수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다섯 개를 샀는데 그거 시험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 또 거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 사람들이 내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구나. 이 세상 일에는 정말 관심이 많고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쏙 빠져 있는데 내세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그러면은 저 산울로 가서, 큰 길 산울로 가서 사람들을 청해라. 그러면서 주님,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하는 말, 우리 누가복음
14장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하는 말을 한번 봅시다. 이 잔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청했는데 이 잔치에 거절한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말씀 24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앞에는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잔치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잔치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이 앞에 내용이지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내 잔치가 뭐야? 그것은 분명 이제 7년대 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그 천년 왕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 거기에 못 간다 했어요? 하나도 한 사람도 그 잔치를 맛볼 수 없을 것이다. 최초에 청했던 손님, 그 손님이 누굽니까? 오늘날 은혜시대, 이 은혜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와 같은 사람들, 이 복음을 거절한 이와 같은 사람들,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청한 주인의 잔치에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는 누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12지파에서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1만 2천 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이 이 7년 환란 초기에 구원받고 그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 이마에 있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이마에 있는 그 인이 그들의 죽음을 보증해 두는, 그러니까 그들을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이와 같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그 14만 4천 명은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7년대 환란 동안에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전해진 이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한, 배척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그리고 의도적으로 주님을 거절하지 아니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때의 14만 4천 명에 의해서 증거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을 듣고서 거절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들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때가 올 것입니다. 계시록 6장 가서 계시록 6장 3절 4절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둘째 인이 어린 양에 의해서 떼어지자 둘째 생물이 둘째 말탄자에게 오라고 명합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열왕기하 3장 22절로 23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장 8절 그리고 6장 2절 말씀을 볼 때 이 붉은색은 전쟁 또는 살육을 암시합니다. 붉은 말탄자에게 주어진 권한의 이 목적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말탄자가 받은 큰 칼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 세계적인 대전쟁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말탄자의 사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로 붉은 말이 상징하는 전쟁이나 살육의 의미와 일치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됩니다. 붉은 말탄자는 사탄에게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명령에 따라 도처의 전쟁과 살육을 통해서 유혈 사건을 조성하는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메시아적인 인물로 칭송을 받는 이 위대한 거짓 평화주의자는 전 세계적인 미혹으로 말미암아 종교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 시선이 그리 쏠리고 그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는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는 모든 정부를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정부를 통제하는 이 대중매체 방송국이면 방송국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 적그리스도를 부각시키고 그를 숭배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에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가 이와 같은 일에 더 특별히 발벗고 나설까요? 그것은 계시록 17장 3절로 6절에 나타난 대로 음녀, 배도한 거짓교회일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흘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금하고 있는 이와 같은 행동들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교회라고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교회가 아닌 그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뒤에서 선동하는 이와 같은 단체들일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말씀은 주님 또 허락하시면 다음에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